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죠. 정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과 전월세 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1억 원까지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올해 출시돼 지난달까지 2만 5천여 명이 1조 27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4천만 원 정도 인상을 요구를 해서 대출 이자가 저렴한 편이라고 들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버팀목 대출 금리를 이달 27일부터 0.2%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낮아집니다. 가입 대상도 확대됩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연간 5,500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취업준비생 월세 대출의 부모 소득 기준도 연간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전세금 반환 보증료도 1억 원의 경우 현재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저희들 주택기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11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SBS 하현종입니다.